안녕하세요. 큐행깜냥입니다. 이번에는 자브라 엘리트 7 액티브 TWS 바이크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엘리트 7 프로와 형제격 되는 제품인데, 마이크 성능에 집중한 프로 버전과 달리, 액티브 버전은 표면 재질에 집중하여 귀에서 잘 빠지지 않도록 설계한 게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마이크 성능이 프로 버전에 비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 소음이 발생하는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소음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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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스피커로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풍기로 바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통화 품질이 좋은 편에 속했던 프로 버전과 달리 액티브 버전은 주변 소음이 클 경우 목소리를 원활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내나 소음이 크지 않은 환경에서는 나쁘지 않은 품질입니다만, 야외에서 통화를 많이 하는 경우라면 프로 버전을 구매하는 게 만족스러울 확률이 높겠습니다.